치는 자신감만큼 인심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. 네, 통화 연결해 주신 할머님 선물 보내드릴게요.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홍삼 세트 보내드릴게요. 엄마! 살아있어줘서.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할 거예요. 곁에 있는 사람은? 그러니까 오늘은 살아봐요. 날이 너무 좋으니까. 내일은 비가 온대요. 그럼 그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또 살아봐요. 그러다 보면 언젠간 사는 게 괜찮아질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.